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두산중공업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부분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기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규모 자체로만 따지면 금액으로 치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또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주가에 대한 단기적으로 어떤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모멘텀이나 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패시브 자금 자체가 그렇게 뭐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주가에 또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 겪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런 기간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사실은 메이저 주체들 간의 어떤 수급 다툼이고 종목 다툼이고 그들의 목적과 이런 것 목표가 다 다른 상황에서 글쎄요. 개인들만 옆에서 지금 약간 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는 와중에 우리 부회표님들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또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또 내일까지 기대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라고 제가 추천주도 공유를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추천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VIP님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매매는 좀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날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날 종가에 편입을 했다가 분할로서 수익을 챙기고, 왠지 앞전 부분에서 앞전 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는 듯한 느낌,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더라도 사실상 그런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잠깐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또 이제 물려 있거나 이렇게 들고 있어서 이런 상황보다도 좀 기다렸다가 재편입을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MSCI 편입 관련해서 지금 오늘 24일이죠. 25, 26, 27, 30까지 거의 4일, 4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4거래일 동안 또 어떤 모습을 그려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단가가 올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특별하게 또 패시브 자금도 크지 않으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뭐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차트적으로만 놓고 먼저 본다면 사실상 좀 매력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내일 15,000원을 절대 깨선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내일은 반드시 또 양봉으로서 15,000원 이상에서 꼭 마감을 좀 해줘야 데드크로스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으면서 또 이평선이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또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조금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메이저 주체들 중에서 기관계 쪽에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쵸? 기관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고, 외국인은 그 와중에 계속 또 주워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솔직히 나중에 이제 결과값으로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한발 물러섰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이제 시장에서 돌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실적적인 부분만 좀 놓고 본다면, 그동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계속 적자였던 부분이 이자 부담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좀 과다한 부채 비율을 통해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또 이제 이익 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 분기 같은 경우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됐죠. 그래서 사업 파트 부분으로 부분별로 조금 양호한 흐름도 보여준 사업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타이밍에 마침 또 유증이긴 한데, 유증의 규모가 뭐 적진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거기서 또 두산 쪽에서 일부 또 참여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고요. 일단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보유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뭐 혹시나 단기적인 이벤트는 이제 패시브 자금일 것이고,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어쨌든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조금 썩 편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자리를 잡냐에 따라서 저도 혹은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한번 좀 편입을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오늘 화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요 정도 이틀 거래인, 이 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을 이제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저도 조금 거기에 맞게끔 이제 부의 회원님들께도 또 소개를 해드리고, 혹은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흘려보내야죠.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항목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어떤 평가를 내려서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거를 지금은 좀 약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 타이밍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저의 의견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 왜냐면 뭐 중장기 관점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내용들을 기준 잡아서 접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추세가 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이런 이벤트들을 이렇게 좀 일정에 맞게끔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화면 잠시 죄송합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메이저 주체들 간의 어떤 물량 주고받기라든지 또 그동안의 어떤 테마적인 부분,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나 그런 섹터 업종들에서 서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도 괜찮았고요. 니케이도 굉장히 강했고요. 물론 일본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일 미국 시장도 좀 괜찮았고요. 요즘 모든 게다 괜찮습니다. 뭐 환율도 크게 변동은 없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오늘 거래소에서만 이루어진 거래 대금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막판에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8,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종가 마감을 좀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메이저 주체들의 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들 간의 엄청난 다툼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또 시장을 코스 코스피를 이만큼이나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를 엄청나게 끌어올려 왔죠. 그러면서 선물까지도 같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결과값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보일 수 있게끔 대형주라든지 이런 걸로 집중 공격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들은 이제 청산해야죠. 수익 받잖아요. 청산해야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먼저 매도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외국계 창구에서 이만큼 거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콘뎅고 상황이에요. 콘뎅고 상황. 그래서 백어데이션, 콘뎅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선물과 현물, 주식. 현물이 이제 주식이죠. 선물과 현물 사이에 어떤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선물 빼기 현물을 했을 때이 베이시스가 뭐 높은 베이시스가 나오느냐, 낮은 베이시스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시스템 값이 입력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뭐 콘뎅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또뭐 선물이 높은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또 자동적으로 뭐 선물 시장을 좀 높다 보니까 현물을 이제 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할 때가 있고 또 반대일 경우에는 또 선물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혹은 현물을 매도를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외국계 창구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 어떤 설정된 값이 있거나 입력 값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게 집중적으로 또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또 따로 녹화를 해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이 이틀 이 거래일 동안에는 프로그램 매매는 크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메릴린치와 JP모건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퍼부어가지고 저렇게 상승을 만들어주고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또 조정이 나오고 잠시 횡보하다가 또 올려줬는데 전 거래일 같은 경우 여기 장대 양봉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아 지금 뭐 코스피가 3천이 가고 뭐가 좋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냥 찾고 싶어서 그런 코멘트를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이 좋아지고 디램 가격 안정화되고 또 파운드리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기술력 같은 경우, 뭐 3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2022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7나노, 5나노로 공략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런 쪽에서 파운드리 옆에서 업계에서도 TSMC와의 격차가 아직 그래도 30%대 이상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물론 격차를 좀더 좁힐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그동안 반사이익을 봤던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또
이제 반대로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또 이렇게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지금 어떤 이유를 하나 콕 집어서 외국인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들였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너무, 너무 일찍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궁금해하세요. 제가 사실 삼성전자를 조정받을 당시에 이렇게 빨리 반등을 줄 줄은 몰랐지만, 조정받을 당시에 분할로서 매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자리에 사서 분할 매도, 다시 사서 분할 매도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대가 제가 다 합니다. 메모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량은 갖고 있어요. 리딩으로 소량은 갖고 있는데, 이제 하락할 당시에 이렇게 하락하니까 또 회원님들이 무서워서 다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딩 기준으로는 소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걸 왜 팔았냐고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사실 뭐첫 번째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저도 제가 이쪽 업종 자체,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어떤 반등 시기라든지 성장 시기를 보는 거를 내년으로 막 보고 있었고, 준비를 하더라도 연말에 준비를 하려고 했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 줄은 사실 몰랐죠.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그런 단기적인 거래원들이 유입이 됐던 거고, 결과적으로 시세는 나타났지만, 이런 시세는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만든 게좀 찝찝합니다. 마땅하다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길은 터놨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6만 원 초반대에서 잡기에는 매력 있는 단가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종목이 지금 날아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폭풍 상승을 보여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너무 뭐 놓친 거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이나 혹은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나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 매도하고 나서 빠졌으면은, 더 빠졌으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5만 원까지 빠졌으면요, 그거는 그럼 잘한 거고, 그렇죠? 근데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잘못된 거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주식은 항상 5대5잖아요. 상승 아니면 하락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인 거예요. 항상 후회를 덜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야 되는데, 후회를 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손실을 안 보고 후회를 하는 게더 현명한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뭐, 시젠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부회표님들, 여기서 손절 처리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손절 처리를 했는데 반등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쵸? 후회 돼요, 안 돼요? 후회 되죠. 근데 여기서 매도를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러고 빠졌어요. 후회를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근데 손실과 후회를 같이 보고 있죠, 이때는. 이때는 후회만 하면 됩니다. 막말로 손실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내용과 한 가지 내용이 2대1이에요. 그럼 우리는 못해도 여기서 손실, 물론 여기서도 손실을 봤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대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이 커져버릴 수 있으니 여기서 손절을 단행하자라고 제가 리딩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기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후회하기가 싫은 거죠. 나중에 찍고 반등을 하고 하면 아쉬우니까. 물론 손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인 건 알죠.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종목들로 계속 지금 편입을 해서 수익을 열심히 챙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대한항공 뭐 작게지만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유나이티드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7% 급등을 했어요. 왜? 아래꼬리 활짝 저 밑에 바짝 저 밑에서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뭐 이런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고, PI 첨단 소재 쭉 가져오고 있는 종목이고, 센코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10%씩 수익 보시고, 오늘 하루만 해도 이 많은 종목들, 물론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그날 사고 그날 팔고 하고 있지만, 길어봐야 이틀 3일까지 가져가는 정도. 왜? 이제는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제일약품 오후장에 잠깐 들어가서 단타 수익 보고 나왔는데요, 뭐 2% 3%대. 너무 빨랐죠. 너무 빨라가지고 단타 잠깐 수익 보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대응 더할 거고요. 그렇죠? PI 첨단 소재 이런 식으로 수익 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10%, 20%, 30%, 40%막한 종목까지 그렇게 수익을 낸다? 그럴 수 있는 시장도 사실 못 됩니다.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을 챙겨가자고요. 하루에도 두세 종목씩 해서 5%씩만 해봐요. 그럼 5%세 종목 하면 15%잖아요, 누적 수익률로. 이런 종목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뭐 BC홀드 제약 7, 8%대,
아, 뭐한1% 정도, 유나이티드 뭐 7, 8%대, 대한항공 오늘도 6에서 한8% 수익 봤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 한두 개만 하더라도 하루에 10%씩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물론 퍼센테이지, 단순 퍼센테이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적되었을 때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누적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최근에 오신 분인데, 계좌 수익률이 뭐 일단 7%면서 800만 원 수익 보신 분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인증을 올려주셨었죠. 그래서 뭐또 아무튼 여기 없네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는데, 종목은 많아요. 종목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보수적으로라도 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좀 챙겨 나가는 전략이 지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 아까 그분이 이제 이거예요. 어제 아까 뭐그 정도 800 얼마인데 오늘도 또100 얼마 수익을 보신 거고, 이런 식으로 이현제약도 마찬가지고, 제일약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뭐 작은 수익을 가지고 무시해서 작은 수익 뭐 저거 뭐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를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잘 챙겨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그날그날 우리가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면서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우리가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주면 또 걷어가고, 수익 주면 걷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코도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뭐 이렇게 또두 자릿수 수익 중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도 이 종목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 또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아, 여기서라도 자르기 잘했다, 여기서라도 매도하기 잘했다, 그렇죠? 회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고, 하지만 결과론적인 거예요. 여기서 반대로 찍고 올라갔어도, 뭐 올라갔으면은 그냥 아왜 팔으라고 했어도 이말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양방향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피해가 따블인 거죠. 마음고생에 또 손실도 봐야 돼. 이러니까 여기서라도 얼른 인정하고, 최대한 또 우리가 천천히 좀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또운 좋으면 그날그날 또 좋은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챙겨오고 있으니까, 삼성엔지니어링도 지금 많이 가져오고 있잖아요.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또 13,800원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편입해서 지금 이렇게 갖고 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한 번에 뭔가 급하게 많은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시장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해나가고, 그리고 현금 확보 좀 해나가고, 지금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제 눈에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크게 움직이면 우리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겁니다. 그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지금 또뭐 그동안 시즌으로 좀 힘드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같이 좀 일어나 보자는 의미로 또다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가 됐든지 수익을 계속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많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오늘은 이게 뭐 이런 쪽 움직였다가 내일은 또 저런 쪽 움직였다가, 그러면은 어제 움직였던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유지라도 해줘야 되는데, 유지도 못하고 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날그날 너무 급변해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트레이딩으로 적합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제가 결론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추천주를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앞전에 제넥신 영상에서 좀뭐 종근당이나 제넥신 자체도 또 추천을 드렸고, 이현제약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현제약은 일단 지금 뭐 보합권까지 올라와 버려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다른 종목들로 한번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다시 돌아온 단타수장의 특별 이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12월, 그다음에 그러니까 12월 말이면 한 달이죠. 12월, 1월, 2월이죠.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월에서 4월까지, 4월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3월 달까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 위주로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들이 우선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일단 큰 틀은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큰 틀을 저는 일단은 좀 감이 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또 매매를 해오면서 이 시기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국내 시장은.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 아마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내년 초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좀 괜찮은 시장을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벤트를 또 오픈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뭐 운이 좀 따른다라고 하면은 상한가도 나오고 하겠죠.
되겠죠. 근데 무슨 뭐 상한가 포착기, 뭐 급등주 포착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현실적인 매매하세요, 여러분들. 상한가 쫓다가 하한가 때려 맞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 이제서야 바닥에서 뭐 한두 번 좀 올라오니까 그거 가지고 뭐 봤냐 하는데 그 사람들 매수가 7, 8만 원대 물려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혹하고 현혹되지 마시고 자꾸 또 뭐 콜 오고 뭐 이번에 수익 뭐 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거 소용 없습니다. 현실적인 거 생각하시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능률도 좀 키워가시면서 수익도 현실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회사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또 공부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가 다 직접 녹화하고 제 목소리로 녹화하고 뭐 제가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주말마다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료예요. VIP 회원님들께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 없으니까 하루에 뭐 담배 한 갑 혹은 식사 한 끼 정도의 비용만 좀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꽃길만 같이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